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7일 오후 5시를 넘었습니다. 이제 유명한 글이 된 진인 조은산 씨의 시무칠조 문재인 폐하 상소문을 이제 조금 수준 높게 평가하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어떻게 닮았느냐? 공통점이 뭐냐 하는 점을 다룬 글이 조갑제 닷컴에 실렸습니다. 이 글을 쓰신 박승용 선생은 영문학자십니다. 부산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시고 퇴임을 하셨고, 이 조갑제 닷컴에 꾸준하게 문학과 정치를 연결시키는 아주 감동적인 교양 있는 글을 써주시는 분입니다. 박승용 선생은 1941년생이시니까 한국 나이로 80이십니다. 1994년에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즉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시드니 대학교에서 영어 교수법 연수를 하신 분입니다. 영어 영문학에 아주 조예가 깊은 분인데, 이분은 또 조지 오웰을 매우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무칠조를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한번 비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글을 써 오셨어요. 그 글은 지금 조갑제 닷컴에 실려 있으니까 꼭 일독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승용 선생의 글은 이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웰의 동물농장과 조은산의 시무칠조는 상둥이다 이겁니다. 문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박승용 선생이 이딱 평이 이분 조은산 씨는 문학적 천재다. 문학적 천재는 학력 불문이고 나이 불문이고 국적 불문이다. 또 어느 시대에 읽어도 거기서는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교훈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조은산의 시무칠조가 왜 비슷하냐 하면은 비슷한 상황이니까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농장이 다루는 게 스탈린주의입니다. 그리고 시무칠조가 다루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죠. 그럼 문재인 정권과 스탈린주의 사이에는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공통점이 있죠. 세계관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계급투쟁론적으로 세계를 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품성보다는 증오심, 분열,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권력을 잡는 기술을 요즘에서 비슷합니다. 박승용 선생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학은 인간학이다. 문학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천착한다. 문학적 천재는 인간의 심년까지 인간에 대한 진실을 찾아 탐구 여행을 하는 구도자들이다. 그래서 문학적 고전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풍부한 지식을 담고 있다. 문학적 천재의 작품은 장소와 시대와 인종을 초월한다. 고전적 명작은 언제 어디에서 누가 읽어도 가슴을 울린다. 고전은 인간에 대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보편적 진리를 전달하는 작품만이 고전이 된다고 하겠다. 아주 근사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문사칠이라고 합니다. 문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 역사는 문명 발전사, 철학은 세상의 원리죠. 문학을 통해서 인간을 알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인간을 알수 있는 방법이 뭐 프로이트적 접근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총체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은 역시 문학입니다. 시무칠조는 20세기의 고전소설 동물농장을 생각나게 하는 장편 풍자시이다. 풍자시로 이분이 분류를 하네요. 동물농장도 풍자소설이다. 두 작품은 장르는 다르지만 주제에서는 거의 같다. 시무칠조나 동물농장 모두 정치적 이상주의의 허상을 맹신하고 맹종하다가 인민들에게 참혹한 고난을 가져오는 인간들의 이야기이다. 민중이 이상주의자들에게 스스로 사기를 당하고 고난을 자초하는 이야기다. 동물농장은 오웰의
오웰이 말하는 바, 역사는 일련의 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기극 속에서 민중은 유토피아의 약속에 따라 봉기하도록 유인되지만 일이 끝나면 새로운 주인에 의해서 또다시 노예가 된다는 역사관에서 나온 소설이다. 혁명의 배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동물농장이라는 겁니다. 민중을 선동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그 민중을 탄압하는 쪽으로 뒤바뀌어 버린다는 이야기죠. 동물농장은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입니다. 동물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수퇴지 메이즈의 자극적인 선동 연설로 시작된다. 동물농장에서 이 메이즈는 이칼 마르크스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동물들을 향해서. 동물들, 우리 인생의 모든 악은 인간들의 압제에서 나온다는 것은 수정처럼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간만 제거하면 우리 노동의 생산물은 모두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부유하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을 전복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노력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바로 반란을 일으키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증오의 의무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을 단지 반복해서 말씀드릴 뿐입니다. 두 다리로 다니는 것은 모두 적입니다.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가 있는 것은 모두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인간과의 싸움에 있어서 인간을 닮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을 정복했을 때라도 인간의 악덕은 결코 채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동물도 집에 살거나 침대에 자거나 옷을 입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돈에 손을 대거나 무역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습속은 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동물도 같은 동물을 압제해서는 안 됩니다. 약하든 강하든 똑똑하든 둔하든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합니다. 근사하죠? 바로 공산주의자가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동물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돼지들이 혁명을 주도하게 된다. 돼지들 중에서도 나폴레옹이 가장 뛰어나서 지도자가 된다. 혁명이 성공한 후 동물들은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한다. 우선 동물들을 학대하던 수단을 모두 파괴해버린다. 농장의 모든 재산을 동물들의 공동재산으로 만든다. 농장주 존스의 저택은 박물관으로 보존하고 그 저택에는 어떤 동물도 살지 않기로 동의한다. 동물을 착취하는 인간의 집에 동물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우유도 먹지 못하게 한다. 동물은 인간의 사치스러운 삶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혁명이 성공한 동물농장의 출발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동물주의의 원칙을 아래와 같이 7계명으로 요약해서 공포한다. 이제 혁명 성공했으니까 아주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7계명을 발표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1. 두 다리로 걷는 것은 무엇이든 적이다.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2.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모두 친구다. 3.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6.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박성경 선생은 심우칠조는 역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민중들의 이야기로 시작된다면서 도입부에 이 문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 가족들의 삶은 참담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이전과 이후를 음감생심 기억할 수 없고 감히 두려워 기약할 수도 없사운데 그것은 응당 소인만의 일은 아닌 것이 옵니다. 박성경 선생은 이 역병은 사회주의에 대한 은유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육신을 죽이는 역병처럼 정신을 사망의 골짜기로 이끈다 이거죠. 심우칠조를 쓸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 사회주의로 상징되는 역병이 대유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타락했다. 동물농장이 도래했다 이런 이야기죠.
위대한 반공주의자 이승만도 공산주의자는 호열자와 같다라고 하였다. 사회주의에 감염된 나라는 역병에 걸린 것처럼 죽음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신무칠조에서는 이미 전제군주가 사회주의를 강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폐하가 사회주의의 타도 대상인 유산자를 죄인으로 몰아서 핍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돼지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한 동물농장의 세상이나 지금 문재인 세력이 집권한 한국이나 또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은유죠. 문학적인 은유인데. 예, 근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진인 조은산 씨가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1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서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 차라리 개와 소, 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궈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이 조은산 씨의 이 글에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문재인 정권 등장한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 동물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동물화되고 있다. 인간화되어야 될 텐데 동물화되고 있다. 민주화라는 명칭으로 민주화라는 가장 하에서 실질적으로는 동물화되고 있다. 박성룡 씨는 이어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시무칠조 상소문 형식이다. 1.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2. 감성보다 이승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3.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4.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5. 신화를 가려 쓰시옵소서. 6.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7. 스스로 일신하시옵소서. 이것은 동물농장이 제시한 7계명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란 거죠. 박성룡 선생은 시무칠조의 저자는 동물농장을 깊이 이해하고 오웰처럼 사회주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시무칠조에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시무칠조와 동물농장의 유사성을 더욱더 강화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기 인용문에서도 핍박받는 유산자들이 개와 소와 말과 같은 존재로 비유된다. 여기서뿐 아니라 1조에서 7조까지 조마다 개, 소, 말, 쥐, 암탉, 돼지, 늑대, 표범, 호랑이, 양, 이리, 수리, 까마귀, 심지어 개구리 등 다양한 동물들이 다양한 역할로 등장한다. 놀라운 것은 동물농장에서처럼 돼지들이 왕과 고위관료 등 지배층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북의 김정은을 지칭하는 북의 독재자 돈왕, 돼지왕이죠. 돈왕과 사조 돼지왕국 우하에 나오는 무자비한 독재자 돼지왕은 모두 동물농장의 돼지 독재자 나폴레옹과 대응된다. 독재자 폐하는 인간이지만 포악한 전제군주 돼지왕과 동격으로 나온다. 그래서 시무칠조는 동물농장의 상둥이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조은산 씨가 동물농장을 잃고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통적인 점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동물농장과 시무칠조에 나타나는 혁명의 타락상도 판박이처럼 서로 비슷하다. 혁명을 하고 나서는 혁명은 반드시 민중을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혁명해놓은 혁명의 결과는 뭐냐? 지금 북한 노동당 정권처럼 한 사람만 최고 존엄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그 밑에 노동당 간부들이 충성해서 살고 평양 사람들이 그냥 조금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나머지는 완전히 동물농장의 가축 수준이 된다. 이게 모든 사회주의 혁명이 걷는 배신의 법칙이고 배신의 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은산 씨가 근사하게 했다는 거죠. 동물농장의 돼지들은 7계명을 공포하는 바로 그날, 이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그날
우유를 마시고 사과를 먹으며 사치를 즐기기 시작한다. 더욱이 지도자 나폴레옹은 농장의 우유를 인간들에게 팔아서 돈까지 챙긴다. 그리고 인간의 흉내를 내기 시작한다. 여기 나폴레옹은 스탈린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인간처럼 두 발로 걷기 시작한다. 네 다리 가진 자는 좋은 것, 두 다리 가진 자는 더 좋은 것이라는 구호가 천둥같이 크게 울린다. 두 다리로 걸으면 적이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이제 두 다리를 걸으니까 이렇게 구호를 슬쩍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7계명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로 바뀐다는 겁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해놓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모든 동물들은 평등한데, 그런데 우리는 더 평등하다. 우린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장난이죠. 동물들은 파티를 즐기고 있는 돼지와 인간들을 보면서 어느 것이 사람인지 어느 것이 돼지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을 닮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해놓고 결국 사람을 닮아가면서 타락한다. 이런 뜻이죠. 심우칠조에서도 권력자들인 돼지들이 타락한다. 사조, 돼지 나라의 우화 일부는 동물농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마지막 어구, 돼지가 먼저다는 동물농장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와 뜻이 완전히 일치한다. 차이가 나는 것은 동물농장의 돼지 독재자와 돼지들은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돼지 나라에서는 이 심우칠조의 돼지 나라, 조온산이 그린 돼지 나라에서는 백성 돼지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 돼지왕을 축출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두 작품 모두 사회주의 혁명의 위선과 타락과 잔혹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풍자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동일하다. 이 돼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온산의 이야기입니다. 반도의 어느 작은 나라에 돼지가 혁명을 일으켜 돼지의 나라를 세웠으니 숯불공화국이라 칭하였고 연호를 한돈이라 칭하였으니 한돈 4년 어느 날 돼지의 왕이 몸소 교지를 내려 나라의 모든 돼지들에게 이르길 과인이 듣기로 작금의 돈륜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축사가 쪼개지고 울타리가 넘어지니 돈권 또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도다. 구유통의 살개가 귀중하기로 서니 너희들의 동격보다 귀중하랴. 하여 과인이 이르노니 이 나라의 모든 돼지들은 그 품종과 육질을 막론하고 앞으로 꿀꿀거리는 소리를 금하며 또한 먹는 것을 금하여 돈승을 다스릴 것인 바 이를 어길 시 모두 육질기에 넣고 갈아 소시지와 순대로 만들어 정육점에 효시할 터이니 그리 알고 너희는 마땅히 받들라라고 명하였으니 중간에 생략하면 그래서 참다 못한 백성 돼지들이 숯불을 들고 모여 꿀꿀거리기 시작하였고 숯불로 흥한 자 숯불로 망하리라고 외치며 결국 성문을 깨뜨리고 왕의 침소를 향해 치다던 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비단으로 감싼 침소에는 돼지의 왕 또한 꿀꿀대며 구유통에 머리를 박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돼지가 먼저다 라는 글귀가 선명했다 하더라. 여기 돼지가 먼저다. 이게 바로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 몇몇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친절하다. 모든 동물은 친절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친절하다는 말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자기들의 특권을 옹호하는 글. 사람이 먼저다 해놓고 우리 사람이 먼저다. 우리 편이 먼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박성경 선생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지닌 조은산의 심우칠조는 결국 위선적 이상주의자들, 계급투쟁론자들, 이른바 진보주의자들, 이른바 민주주의자들, 이른바 민중주의자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점에서 똑같다 이거죠. 오웰은 사회주의자였다. 그러나 당대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처럼 현실과 유리된 관념적인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는 서점 정원, 농장 일꾼,
식당 종업원, 교사, 가정교사, 방송요원, 군인, 영화평론가, 장기 입원 환자, 특파원, 작가 등으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관념이 아닌 현실의 바탕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오웰은 또한 스페인 내전에 참전해서 스페인 공산당의 잔혹한 대숙청을 경험하면서 특정 이념으로 무장한 인간이 그 이념을 전체주의적으로 강행할 때 무참한 살육을 당연시하는 악마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다. 그는 사회주의를 비판하게 된다. 동물농장은 이런 사상적 변화의 결과이다. 조은산도 사회주의자거나 사회주의에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잔혹한 공산주의자 모택동을 존경한다던 노무현을 지지했다는 사실이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서 공사판 같은 삶의 투기장에 뛰어들어 쟁투하면서 인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인간의 심면을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성에 내재하는 악마를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웰처럼 도덕주의자들이 급진주의자가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혁명가들은 도덕주의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의 형태를 변경시키면 모든 일이 바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를 변혁함으로써 모든 악을 제거하고 사회를 완벽하게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환상을 세상에 실천하다가 보면 어떤 때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북한이 되고 킬링필드를 자초한 크메르 루즈처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미만해 있는 악은 한 세대만의 산물이 아니고 그 이전에 부패했던 세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악이다. 그러므로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민중을 선동하는 자들은 정치 사기꾼들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들의 혁명은 사기극이 될 수밖에 없다. 동물농장과 시무 7조는 사회주의자들의 교활한 혁명 사기극을 고발하는 풍자소설이고 풍자시라고 하겠다. 이 글을 써주신 박성용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은 조갑제 닷컴에 실려 있으니까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